Hi guys, welcome to my channel, The Collector's Hub. Today, we continue our journey with the main story of the Mir 4. If you like this series, do give this video a like. Yeah. 역시 수협이라면 거뜬히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주천의 호위 부대인 쌍문방 동자주원 첫 임무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소여,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 괜찮으십니까? 저도 염치가 있지. 소엽께만 일을 맡기고 모른 척 할 수 없어 임무에 나섰는데... 소여, 쌍문방 은자주를 이끄는 전추풍이란 놈을... 소엽도 임무를 해보니 꽤 쏠쏠하지 않습니까? 임무는 꼭 누군가의 부탁을 받지 않아도 언제든 수행할 수 있으니 종종 챙기십시오. 조장과 정예를 처리하면 보상도 더 좋으니 용병 일을 겸하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지체되었어. 서둘러 비천성으로 가자. 이리 와 보십시오. 이윤아,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아, 그럼 엄청 급한 일이잖아요. 제 잘 훈련된 말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절 경공도 좋지만 이동엔 역시 말이 최고라고요. 아, 맞다. 내가 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 이곳에 다양한 탈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당연히 더 빠르지. 편리하지. 얘들도 각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유하기만 해도 능력들은 모두 반영돼. 구매한 탈 것의 설정은 여기서 하면 돼. 꼭 활용해봐. 아주 유용할 거야. 준비는 다 됐습니까? 또 무슨 꿍꿍이지? 아, 야, 아닙니다. 저야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놈들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요. 여인들을 우면규에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시산 쌍문방 놈들! 문파 밖에서 고소를 불러오다니! 주국! 우명규한테 젊은 여자가 왜 필요하단 말이냐? 그건 모르지만 우명규에게 잡혀간 여자는 죽어서도 돌아온 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하겠다. 처리하고 가자. 부두가 안쪽에도 위험한 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놈들이 바로 여자들을 납치해가는 우면귀들입니다. 우면귀도 날 때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데 말이 됩니까요? 괴물이 따로 없었죠. 감히 마무리 인간을 납치하다니. 이쪽에도 손봐줄 놈들이 더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용골 이놈, 나를 아주 자기로 와이프 취급하는구나. 약속한 황금을 받으러 왔다. 이런 뻔뻔한 배신자 놈 같으니. 용골, 이게 무슨 얘기냐? 하, 어설픈 신참 덕분에 이거 고맙게 됐수다. 이 우면귀들이 여자를 납치했다더니 여자들은 대체 어디 있는 게냐? 글쎄, 그럴 것 같다는 말이지. 가만두지 않겠다! 니까짓 게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 맷집 좋구만. 그래, 멋져지! 얘라 이 맛이 어떠냐? 노운장, 네놈 속셈이 따로 있을 줄 알았다. 어디요? 천파가 마을 처자들과 함께 오마무덤으로 납치된 게 분명해. 맞습니다.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어서 이동하자. 에헤이, 젠장. 귀찮은 오마들 같으니라고. 여기가 바로 오마무덤으로 가는 비밀 통로 입구라. 이거지? 아, 예, 맞습니다. 하, 항상 말은 잘하지. 사부님, 대사형, 오셨군요.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네, 이놈. 네 놈을 죽여 사부님의 원수를 갚겠다. 이 무슨 일인가? 천년과를 찾던 중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딱 보니 청성파 떨거지구먼. 후딱 처리하고 따라오게. 네 놈 때문에 내가 사람의 힘을 잃고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느냐?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내 오늘은 물러가지만 네 놈을 꼭 내 손으로 처단하고 말 테다! 원한을 원한으로 풀려하다니 참으로 안타깝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두고 봐라! 이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 저게 사람이 갇혀 있어. 괜찮으십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가 열쇠를 갖고 있는 거지? 다 잡아보자. 가지고 이곳은 너무 위험해요. 이쪽으로 가요. 어서요. 예, 제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협의 이름을 여쭤봐도 될는지요? 사르마티 대법사님의 제자입니다. 아, 사르마티님의 제자셨군요. 사부님을 아십니까? 네? 아, 워낙 명망이 높으신 분이니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통하는 것이지? 어서 사부님 일행을 찾아야 할 텐데. 갈림길이군. 어느 쪽일까? 저 소전은? 보조, 어찌 빨리 이곳을 나가시지 않고 여기 있는 것입니까? 아, 그게... 소엽께서 길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왔습니다. 나치되며 이곳 지리를 보신 게로군요. 이제 저 앞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소협이 길을 터놨으니 괜찮을 것입니다. 소서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제 이름은 은희섭입니다. 사부님. 아이, 그 용골놈이 무섭다고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길을 헤맸지 뭐야. 괘씸한 녀석 같으니. 어쩔 수 없지. 흩어져 열쇠를 가진 놈이 있는지 찾아보세. 자네는 저쪽으로 가보고 나도 다른 곳을 찾아보겠네.
저기를 먼저 수식해봐야겠어. 열쇠가 없어. 안쪽도 살펴보자. 이쪽으로 올게. 열쇠를 찾았네. 자, 여기 열쇠가 있네. 문을 열어보게. 잠깐, 기운이 심상치 않아. 제길, 이럴 줄 알았네만. 생년이야. 내가 상대할 테니 함부로 나서지 말게. 집을 찾으러 온 자들이 재물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포기해라.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비다야 후회하게 해주마. 적당히 만만한 녀석들은 아니로구나. 하지만 거기까지다. 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쫓아가세요. 서둘러! 이런 제기랄! 생명이 가진 기운의 원천은 어둠의 힘. 내 술법으로 열쇠를 만들겠네. 다행히 이곳은 마물이 많으니 금방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사르마티, 자네 실력은 여전하구먼. 있는 것 같네. 진짜 목숨 내놓을 판을 해라. 곧 생령들과 다시 한판 붙게 될 판인데 저 조물애기들까지 앞세면 귀찮아지겠어. 우혁이, 내 자네에게 해둘 말이 있으니 나 좀 보게. 참나, 남자들끼리 쑥떡 대자니 뭔가 심각한 얘기할 모양일세. 무슨 대화를 짓는 거야? 나도 짐작하는 바가 없어. 그보단 입구를 막고 있는 오마들부터 처리하지. 이 기관 장치는 좀 이상하군. 자네도 한번 보겠나?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나도 함께 가세. 흩어져 찾아보지. 열쇠를 찾았습니다. 저 흥미하게 아래 생명을 얻은 인물이 분명하니 저것이 나서지 말게. 여기서 나도 네 놈들 목숨줄 못 붙들어준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감히! 상대! 이놈들! 잠깐! 함부로 나서지 말라 하지 않았는가? 진정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네. 그래야 천파를 구할 수 있어. 조금 후 내가 나오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네. 하오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 맹세하게.
예, 사부님. 천파가 곧 죽을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고 싶다. 잠깐이면 되니 둘이 있게 해다오. 사르마치가 나오면 바로 이곳을 떠날 테니 주변에... 사부님! 사부님, 괜찮으십니까? 대사형, 천파 공주님은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 천파는 무사해. 실은 입구가 천파를 구하러 가야 하는데. 대사형, 여유리라는 우명기를 부두가에서 봤습니다. 그래, 사부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서둘러 그를 찾아보세. 제가 주변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처리해두겠습니다. 생령들, 흑령이 어째서 천파 공주님을 노리는 것입니까? 뻔하지. 천파에게 용의 힘이 깃들었으니 그렇지. 예? 사부님을 만나면 물어보라니요? 사르마티크, 그렇지. 천파 공주님, 그럼 사부님은 설마... 우대여, 사부님께서 술법으로 천파와 몸을 바꾸신 것입니까? 다른 방도가 없었어. 천파부터 챙기고 방도를 찾아보세요. 저 때문에 사르마티 법사님이... 걱정 마시오, 천파. 내가 꼭 사부님을 구하러 갈 것이오. 곧 따라갈 테니 먼저 오마 무덤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주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를 구해야 해.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어. 여기요! 여기입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아, 들어봤어요. 괭이들이 북동쪽으로 끌고 갔어요. 대사, 여유리 괭이들에게 붙잡혀 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마 무덤으로 가는 길을 꼭 찾아야 하네.
여율, 이런 곳에 갇혀있다니 괭이들과도 꽤 사이가 안 좋은가 보군. 알 것 없다. 도와주지. 대신 담리를 받아낼 테니 기다리고 있어. 인간에게 도움을 받다니. 원하는 게 뭔가? 오마무덤에 통로가 하나뿐일 리는 없겠지. 죽을 자를 찾는 건가? 대사형, 지도를 얻었습니다. 고생이 있군. 천패를 부탁하네. 대사형, 홀로 생명을 만나기라도 하면 큰일일 텐데. 서둘러야겠다. 왜 혼자 와? 네, 오마 무덤으로 가는 비밀 통로 지도를 얻었습니다. 너도 가, 얼른! 아마 생령놈들, 사르마티가 아무리 뛰어난 술법을 쓴다지만 천파가 아님을 눈치챌게야. 저 때문에 사르마티 법사님이... 저도 가겠어요. 자네는 자네 몸부터 챙겨. 천파는 내가 데리고 정문 쪽으로 숨어들 테니 상백에게 안에서 밖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 만나자고 전해. 와서 우리를 괴롭히나? 난 오마무덤으로 가는 길이었다.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길이 맞겠지? 이런 곳에 담비? 귀여운 녀석. 이런 오마들이 담비를 해치겠어. 사람 목소리? 어린 소저가 어찌 위험하니 제 뒤로 숨으세요. 말만 말고 빨리 어떻게 좀 하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한데 복면은 왜...
얼굴을 다친 거예요? 어머, 뭐래? 복면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려는 당신 같은 사람을 조심하기 위한 거예요. 왜 말아요? 자주 볼 사이도 아닌데 이름을 알아 뭐해요? 전 급히 오마무덤으로 가야 해서. 딱 보니 길도 모르고 헤매는 것 같은데 날 도와주면서 길도 찾으면 되겠어요. 아이들끼리 올 만한 곳이 아니에요. 다 들리거든요. 꼬마 취급하기 전에 잘 따라오기나 해요. 저쪽으로 한번 가봐요. 겁도 없이 숨어들다니. 누구? 너희들 전부터 내 담비를 노리고 있었지. 헤, 조그만 것이 겁도 없이 쫓아오다니. 감히 누굴 판다는 거야? 내가 니놈 손에 잡힐 것 같아? 소저, 뒤쪽에 있어요. 소저가 말한 소중한 친구가 혹시 흰색 담비예요? 왜요? 혹시 여기에서 본 적 있어요? 마주치긴 했는데 오마무리에 밟힐까봐 처리하는 사이 도망가 버렸어요. 바보, 우리 백단이를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이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긴 벌레만 잔뜩 들어있군. 아무래도 여긴 없는 것 같은데. 백단아,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실망하지 말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제 친구거든요. 도와준다고 했으니 꼭 도와줘야 해요. 근데 친구가 담비밖에 없어요? 어머,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몰라도 돼요. 우리 백단이 목소리예요. 이 조그만 것이 어디로 숨었지? 가족을 벗겨서 팔면 꽤 비싸게 팔릴 거라서 찾아봐라. 아, 언니, 백단아, 난 백단이 없진 못 살아. 내가 구해올 테니 찾았다. 네 녀석 이름이 바로 백단이었구나. 백단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제 여길 빠져나갑시다. 성문이 닫혔어요. 이걸 이렇게 조작하면 됐다! 어서 빠져나가요. 눈썰미가 좋네요. 이래봬도 언니한테 기관은 곧잘 만진다고 칭찬을 들었다고요. 언니가 계셨군요. 남의 가정사를 캐려고 하다니 못쓰겠네요. 잠깐, 백단이가 너무 힘이 없는데? 배가 고픈가 봐요. 도와주고 싶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순 없어요. 우와, 누가 아쉬워할 줄 알고? 흥, 가자, 백단아.
인간이다. 기계를... 이 문을 통과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답답해. 소저, 고마워요. 진작에 이렇게 해볼 걸 그랬군요. 할 수 없겠어요. 내가 조금 도와줄게요. 아까 오만 무덤으로 간다고 했죠? 그곳에 사부님께서 계시는데 위험에 처하신 것 같아 도와드려야 합니다. 제자가 사부를 구하러 가다니, 무슨 사부가 그래요? 말 조심하십시오. 각자 사정이 있는 것인데 사부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 네. 그 말이 맞네요. 미안해요. 장난이었는데. 어서 가요! 감히 오마따이가 수문장이라니! 썩 비켜서지 못하겠느냐! 아, 소저. 좀 위험해 보이는데... 빨리 가야죠! 자, 어서 물리쳐! 녀석이에요. 협공이요. 독이 죽을 것인지 끝까지. 역시 주술기 따위. 이게 뭐야? 일어나. 어디 좀 봐요. 상처는 깊지 않지만 독성이 있으니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해요. 소엽이 더 다쳤잖아요. 소저를 다치게 할 순 없잖아요. 이곳에서 임시로 해독약을 만들어 볼 테니 필요한 것 좀 구해줘요. 금방 다녀올 테니 잠시 쉬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홍약사님도 독으로 독을... 재료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가다 보면 절벽길이 나올 거예요. 소저, 이름을 알려주겠어요? 이제 우리 친구인 거죠? 그럼 소삼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우리 다음엔 더 강해져서 만나요. 꼭 다시 만납시다, 소삼에. 네, 소영! 드디어 대중소 형님이 서로 화해를 했다. 그래봤자 또 싸워. 싸우면 우린 맞는다. 싫다. 무섭다. 셋이 보물 열쇠를 나눠 가졌다. 못 싸운다. 보물 밤에 좋은 거 있다. 나도 갖고 싶다. 아니다. 맞기 싫다. 오마들이 보물 열쇠를 갖고 있나 보네. 내 보물을 노리고 온 첩자구나. 오마가 가진 보물 따위 대단할 게 뭐 있다고. 아까 오마들이 말하는 보물 열쇠구나.
아들은 형이라고 대접받고 동생은 막내라고 챙기라니. 이젠 네가 형이니까 걱정 말거라. 조용. 뭘 다치는 거지? 저게 오마들이 지키고 있는 오물상자인가? 이렇게 된 김에 열쇠를 모두 찾아볼까? 소는 꼴찌 아니다. 소는 작아도 꼴찌 아니다. 네 형제들은 모두 내가 처리했다. 뭐야? 어디서 나타났어? 좀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나랑 위협을 싸우러 가자. 얼른! 지금을 놓치면 안 돼! 정령들의 기운이 맑게 빛나는 지금이 정령 마을에 방문하기 딱이라고. 특별한 이들을 소개해 줄 테니 날 따라와 봐. 가자, 가자! 정말 아슬아슬한 절벽이구나. 여기야, 여기! 조심해서 와! 여기 아래! 나 보이지? 날 믿고 힘껏 뛰어내려!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 결국 이 고귀한 몸까지 나서게 되었잖니. 이 자가 네가 선택한 자이냐? 어때요,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이 호룡이가 데려온 인간이니 걱정 따위 뭐가 있겠어요? 여러모로 참지력이 많은 인간이구나. 글쎄, 난 믿을 수 없다. 정령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은 가상하다만 앞으로 두고 보겠다. 그렇게 말하면 인간 아이가 놀라잖아. 위협? 뭐 인간한텐 별거 아니라던데? 나랑 친할래?
놀래? 시끄러냥 신경 너너냥 모든 정령의 가호는 특별하냥 내가 쏠쏠이 챙겨준다냥 봉냥 봉냥 복 받아라냥 그만! 하여간 정령들은 다들 정신없단 말이야 나랑만 제일 친한 친구야 가자 우린 대단한 위협을 쌓아야지 내가 도와줄게 천파 공주님을 찾으러 왔던 길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보니 이곳이 오마 무덤이 확실해. 너 저건 대사요? 네가 어찌 이곳에? 대사형 찾고 있었습니다. 천파는 우대엽과 함께 온 것이냐? 우대엽은 천파 공주님과 함께 정문 쪽에 숨어 계시겠다 하였습니다. 잘했네. 나를 좀 도와주게. 어서 따라오게. 이 정도로 문제 없겠지? 빠르게 뚫치고. 인간이다. 배고팠는데 잘 됐어. 아니, 난 뭐가 제일 맛있다. 먹혀줄까 보냐? 이라! 위에 발이 묶일 순 없지. 서둘러 가세요. 여유를 준 지도는 입구까지밖에 없어. 안쪽에서 길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네. 게다가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해야 문이 열리는 기관장치 때문에 다른 길을 찾던 중이었는데 마침 자네가 와서 잘 됐네. 자, 준비하게. 자네와 동시에 나도 기관장치를 움직이겠네. 바로 앞 저 석실에 사부님이 계시는 게 분명해. 이거 무슨 폭발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설마 사부님께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니겠지?
느껴지는가? 생명의 어두운 기운이 많이 줄어들었어. 아마 이곳을 떠난 듯하군. 그럼 우디엽과 천파공주님이 정문을 통해 들어오실 수 있겠군요. 자네가 두 사람을 데려오게. 우대여, 무사히 찾아오셨군요. 생령놈들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네. 예, 대사님께서 바로 저쪽에 계십니다. 이래. 혈맥이 모두 망가졌어. 천천히 내공을 옮겨하게. 천천히. 그래. 사부님! 사부님, 괜찮으십니까? 우마 신전으로 용의 신물을 찾는 게 우선일세. 저들보다 먼저. 사부님! 사부님! 후대엽과 사부님을 모시고 이곳을 나가자. 용신기를 찾아야 해. 후대엽과 모든 게 다 저 때문이에요.